북녘의 동포 여러분,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 사속했으며 이를 지켰습니다. 한미 양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드립니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결의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빠르게 보이지만 결코 빠른 것이 평화의 길을 열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 가며 역을 더욱 정제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에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 취재 대상도 어렵고 그 제가 그 평양 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평양에 오시기 전에 국민들께 두 가지 크게 약속을 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그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시키도록 하겠다. 또 하나는 그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전을 내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약속이 어제 오늘 그 남북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먼저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제가 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첫째는 그 남북 간의 그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이게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의 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이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또 둘째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 간의 그 공동 선언의 부속서로 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그 최고 군 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직접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또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군사공동위원회가 이 이행을 점검하고 또 남북 간에 추가적인 그 합의가 필요한 것은 계속 합의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앞으로 더 이 양국 정상이 그 의지가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전쟁 위협의 완전한 해소에 더 반영 되게 되는 계기가 있다고 봅니다. 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최정권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기자실에 가서 추가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공동 기자 발표 때 사실 상당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심도 있게 그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둘째, 그 공동선언에 포함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에 뉴욕에서 있게 될 한미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북미 간의 그 비핵화 협상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그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구체적인 그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또 미국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점입니다. 또 과거 이러한 것은 그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뭐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그 국제사회의 그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그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그 영면 핵시설을 미국의 그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그 남북 정상 간 회담 결과를 회담 결과를 토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이어서 그 남북 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에 비핵화의 그 논의 과정에 이러한 것들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아주 상당 수준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한반도 전쟁에 대한 공포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봐도 군사적 그 협정서에 보면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데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과 관련해서 비핵화 요소 앞서 얘기해서 그 상응 조치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종전선언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보면은 폐기하는 거나 검증 근데 더 나아간 어떤 구체적인 행동은 없다. 아직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공동선언에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북미 간의 협상을 지켜보면 좀 더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줄여 주십시오. 네, 하나둘 하나둘 마이크 테스트. 존재. 네, 아니요. 아, 지금요? 네. 인천도. 오케이. 그럼 바꿔. Cheers.